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1983년 개해년에 태어나신 돼지띠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 개묘년에 신년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역으로 이렇게 열어보는 거라서 이렇게 사주로 보는 것과 같은 어떤 시공간 효과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취할 것만 취하시고 대충 아 이런 흐름이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는 것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나왔고요. 자, 우선 풍질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뇌화풍에서 리위어로 바뀌는 상황인데요. 우리 돼지띠분들은 만약에 23년도에 어떤 창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고난이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시작을 하시게 된다면 처음에 상반기가 좀 많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씩 풀리는 흐름이고요. 되도록이면은 좀 미루시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동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같으신데 이사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옮기시게 되는 상황. 이것도 다사다난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기 직전에도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길 수가 있고 이동을 하고 나서도 좀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나자가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보증금과 얽힌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새로운 곳에 집주인이 말이 달라져서 힘들어질 수 있죠. 대화 소통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를 찾는 분들 당연히 계실 텐데 이것은 당장 구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되도록 낮춰서 눈높이는 최대한 눈높이 자체를 좀 낮추셔야 되세요. 그리고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십니다. 또 이제 또 결혼이라던가 옆에 계신 분들에 대한 관계가 궁금하실 텐데 뜻하지 않은 유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짝이 이미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삼각관계에 얽힌다거나 또는 뭐 상대방이 바람을 핀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결혼까지 가려고 했는데 어떤 방해나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게 오류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사귀던 때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신 게 건강 쪽이시죠. 이것도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예상이 되는데 건강운이 오락가락 할 수 있고 오르락내리락 또 누군가와 송사와 시비가 또 생길 수가 있는 한 해로 예상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을 끌지 마시고 어디가 좀 아프다 싶으면 빨리 병원 가시고요. 그리고 내가 요즘 좀 운이 떨어졌다 싶으시면은 되도록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마시고 근신하시는 것이 좋으십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 이해가 조심해야 될 것만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상황이고요. 가까운 사람들과 잠깐 바람 쐬러 다니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장거리 여행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월별 흐름으로 사업운, 직업운, 직장운, 그리고 건강운, 그리고 애정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펼쳐볼 텐데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1월달 사업운과 직장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풍수환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우선 풍은 바람 그리고 수는 어려움을 뜻하는 물인데 화는 이제 풀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어떤 출발을 하신 분들 새로운 직장에 놓여 있거나 시작을 하셨거나 새로운 장사를 시작하셨다거나 그렇다면은 예전에 내가 많은 돈을 잃었다거나 또 한번 크게 사업을 망해서 다시 재시작하신 분들께는 1월에 큰 기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인맥들을 끌고 오는 그런 운이고요. 실제
돈의 흐름도 괜찮거든요. 1월 달에. 또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이 이제 원활할수록 그 관리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세요. 1월 달에. 그리고 관계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인력들도 들어오겠지만 이 환계가 나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말이 좀 많거든요. 이 1월 달에 본인을 두고 어떤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것들이 왜곡된 정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흐름은 괜찮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원치 않는 관계, 끌려가는 관계 혹은 내가 지금 도움이 안 된다고 냉정하게 판단이 되신다면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2월 달은 이제 지천대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지는 땅이고 천은 하늘이에요. 이 괴는 상당히 좋은 괴거든요. 땅은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오고 하늘은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태는 평화롭다, 태평스럽다 이런 이제 뜻이 있어요. 본인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은 매출을 올릴 수가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가성비 있는 소득, 가성비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시는 흐름대로 흘러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점수를 많이 딸 수가 있는 게 바로 2월 달이에요. 내 지갑에서 적은 게 나가고 들어오는 건 상당히 많은 본인 우리가 거의 모두가 원하는 그런 달의 흐름이죠. 2월 달 상당히 괜찮고요. 상반기 중에서. 3월 달도 보겠습니다. 태풍대과가 나왔네요. 이것도 괜찮은 괴 중 하나죠. 태근 바람이고 풍은 태근 호수고 풍은 바람이에요. 지금 위에가 이제 호수고 아래가 바람입니다. 대과 큰 대.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대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적정한 맥시멈까지 운이 상승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 선을 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조금 지나치게 선을 넘었다. 내 능력 그릇을 잘 알고 덤벼야 되는데 2월에 너무 운의 흐름만 믿었다가 3월은 이제 봄으로 들어가잖아요. 좀 기초를 다져놓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좀 무리하게 일을 벌이고 사업을 벌이고 혹은 프로젝트에 너무 무리하게 뛰어들고 과로를 하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밸런스가 깨진다는 거. 결국에는 몸이 축나게 됩니다. 그러면 4월 달은 어떠한가? 4월 달도 이 흐름이 이어져. 지금 보시면 태양이 거의 본인 크기랑 비슷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괴는 산수몽이라고 하는 괴예요. 산, 어려움으로 이제 잠시 머물러서 막히는 부분이고 수도 어려움을 뜻하는 부분이에요. 다음을 위해서 잠깐 실력을 쌓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전문가나 기존의 이제 상사들의 의견을 좀 따르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보다는 물론 내가 하면 좋죠. 사장이 내가 해도 괜찮고 실제 그래서 사장님이 필요한 거죠. 내가 대표라고 한다면. 하지만 능력 있는 직원들을 한번 믿어보시라는 거죠. 내가 사업가라. 그러면 직장인은 또 어떠한가?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이 서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너무 능력밖에 일을 벌이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실제로 확신이 안 드는 거죠. 지금 이 4월 달에는. 명분이 서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러서야 할지, 계속 나아가야 할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월 달은 어떠한가? 양력으로 5월 달에는 이제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뉴스에 등장 많이 했었던 괴 이름이기도 하죠. 이 괴 자체는 참 뜻이 좋거든요. 화는 이제 태양이 뜬 거고 천은 지금 하늘을 뜻해요. 대유 크게 가진다라는 뜻인 거죠. 실제 자금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6월 달에. 근데 이제 가까운 사람들 내가 크게 가지는 거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돈을 쓰게 되고 사업가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매력적인 날이 있습니다. 5월 달에. 그만큼 본인이 이 강한 운을 잘 컨트롤 하셔야 되세요. 내가 앞부분에 이제 진행을 했었던 주사위점, 그게 이제 베이스거든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건 월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확 운이 커진다고 해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혼자서 버리지 마시고 이 화천대유가 나왔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단체전, 마치 걸그룹이나 우리 그 아이돌 그룹처럼 단체로 우리가 우르르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나 나 혼자서 하기보다는 함께 했을 때 훨씬 결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6월달 또 이제 첫 번째 고비가 들어왔어요. 이건 이제 수택절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움츠러들어 있고 지금 위축되어 있는 괴의 모습을 보이실 텐데 수는 어려움을 뜻하고 택도 이제 호수예요. 아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금전이 전혀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뭐 전달과 비해서 변화가 없어요. 이거 괜찮은 흐름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빠질 때를 위해서 실제로 쓸데없이 나가는 돈들이 많고 고정비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6월 달에. 그래서 조심조심 추진을 하셔야 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도 내가 좀 말을 아끼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나 혼자서 욕심을 부리시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또 큰 프로젝트일수록 조심조심 하셔야 되시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작은 것들도 내게 주어진 잔일들, 작은 일들, 별거 아닌 일들도 있어요. 뭐 신문을 정리를 한다거나 오자마자 어떤 주변 정리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각자 맡은 어떤 분업이 되어 있는 회의록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착착착착 착실하게 하시게 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휴가철이 들어오는 7월달은 어떻게 되는가?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뇌천대장의 뇌는 천둥번개 모양이고요. 천은 하늘이에요. 정신적인 것을 뜻하는 거죠. 대장이라는 것은 이제 큰 대자, 크게 운이 강해지는 부분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7월달이 되어서야 새로운 것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여유는 7월이 되어서야 이제 진행이 되시는 부분이시고 확실하게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다 아니다가 분명하셔야 되세요. 태도가 애매하게 된다면 7월달에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안심하고 있다가 놓칠 수가 있는 그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태도를 밝히셔야 되고 표현에 있어서도 분명한지 아닌지를 항상 시시비비를 가리셔야 됩니다. 내가 애매하게 표현한 것은 없는가?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는 표현은 쓰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의식주 부분은 상당히 여유롭고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브레이크가 다소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자신을 잘 제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8월로 넘어갑니다. 화풍정이라고 하는 불 속에서 달구어지고 있는 운에 지금 스스로 뛰어든 상황이 엿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이제 가마선 모양이거든요. 불 그리고 아래는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우리 옛날 이제 고아마시 때나 조선시대 때나 아궁이가 있었어요. 부엌에. 거기서 후후 하고 불어서 이렇게 불을 피웠었죠. 실제 이제 불에 달궈지고 있는 무쇠솥으로 이 그림을 표현한 이유는 사업하시는 분은 이번 이 8월 달에 다시 새로운 거 좀 만들어내시고 골고루 나눠주셔야 되시고 불을 골고루 이렇게 익혀서 음식을 데우는 것처럼 나 말고 다른 내 주변에 있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래처 사람들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혼자서 너무너무 힘들다. 지금 같이 일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 같은 동업자가 필요하고 같은 동료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나 혼자가 아니 8월 달에. 그래서 금전 흐름도 좋습니다. 흐름 자체가 좋은데 혼자서 하시는 달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같이 협력을 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네요. 자, 그것은 바로 9월 달 운이겠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삼풍고라고 하는 괴입니다. 왜 고비라고 말씀드렸냐면 9월 달이면은 가을이 이제 깊어졌고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야 되는 달이기도 해요. 또 명절이 또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의 상황이 갑자기 이제 갑작스러운 변동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시면 안 되고 내부적인 실속을 자르셔야 되시고 내부적으로 결속을 좀 다지셔야 됩니다. 나가는 돈이 좀 더 많은 달이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쇼핑을 계속 연달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잡으셔야 되시고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주변의 말들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회사가 어떻게 된다더라, 부서가 뭐 움직인다더라, 내년에는 또 뭐 내년 상반기 되자마자 어떻게 될 거니까 우린 탈출해야 된다, 뭐 이런 안 좋은 어떤 회사 안에 입소문들 이런 것들은 좀 거르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다음 10월달. 자, 가을의 끝달이기도 하거든요. 사주적으로는. 지금 위의 것은 땅이고요. 그 아래 것은 천둥번개를 뜻하는 괴가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래에 있는 것이 새벽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리턴이 되는 즉 지뢰복이라고 하는 괴의 이름으로 현재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어요. 어려움을 이제 뚫게 되고 고비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올라서게 되는 거죠. 궤도를 타게 되는 거고 아마도 계획 없이 명분 없이 벌였던 일이 있다면 그다지 나아지는 부분은 없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연생들 자체가 신중하시게 될 확률 그리고 철저하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따지게 되는 확률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어려움이 생길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달, 점점 나아지는 달이기 때문에 월초보다는 월하순으로 갈수록 점점 문서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시고 주의만 기울이신다면 상승하는 운입니다. 자, 그러면 11월 달 보겠습니다. 사주적으로는 이제 입동이 들어와서 겨울이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 택사남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좋은 긍정적인 괴가 나왔습니다. 택은 이제 여성적인 호수를 뜻하고 산이라는 것은 남성적인 산을 뜻하거든요. 이게 간이 산이에요. 이게 간괴인데 어떤 감정적인 감성에 우리가 이제 호소를 해야 되는 달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냉정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11월 달에는
그 사람들과 화합을 좀 다지셔야 됩니다. 내가 적으로 뒀던 사람에게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했던 아이디어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 이러면서 기회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시비를 잘못 저울질하다가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고 갈까 말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그리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운들도 많거든요. 메일로 이제 어떤 제안이 들어온다거나 또 어떤 작품에 대한 제안, 일자리에 대한 제안,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도 이어질 수가 있고 그만큼 매력적인 제안들이 많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먼 곳으로 갈수록 또 이동운이 괜찮습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달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달 여러분들께는 고비보다는 이렇게 풍요로운 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은 만남도 많은 달이에요. 그런데 지금 풍뇌익이라고 하는 괴가 제 손에 지금 들려 있습니다. 양력 12월 달 참 괜찮은 달로 확인이 되는데요. 풍뇌익, 바람, 그리고 뇌는 천둥번개, 익은 이득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막 꽃이 피고 에너지가 넘치고 있죠. 금전운에서도 12달 중에서 가장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또 순조롭습니다. 모든 회의나 그런 매출이라던가 장사라던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다만 내 손에서 크게 어긋난 일은 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어떤 기회를 뺏는다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얻게 된다. 그것만 피하신다면 물론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대부분의 분들은 행복한 12월을 맞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건강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언제나 저를 힘나게 합니다. 자 이제 건강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월달 지금 이건 하늘이고요. 아래에는 이제 호수 그래서 천택리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1월부터는 나쁜 부분은 별로 없어요. 관리만 잘 하신다면 크게 건강이 무너질 일은 없고 1월달이 또 특히나 추운 달인 만큼 건강적으로 크게 힘든 부분은 없으실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건강하시겠지만 그래도 호흡기 관련으로 또 이제 두통약을 좀 드신다거나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2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은 2월 달은 사주적으로도 봄이 시작이 이제 막 어렵게 시작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뱀이 막 얽혀 있는 그림이 나와서 지금 보이실 텐데 지뢰복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땅 아래에 천둥번개가 숨어 있고 오랫동안 어떤 고통받았던 일이 있다면 스트레스 받아오셨던 상황이 있고 그것이 건강을 계속 해치고 있었다고 그런다면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운이 회복이 되는 흐름이 2월 달에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3월 달 이제 봄이 완연한 상황인데 요거는 화택규라고 하는 괴가 현재 나왔습니다. 여성 두 명이 지금 엇갈리는 상황으로 서로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림과는 달리 이제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일을 너무 무리하게 되어서 사업이나 하시는 일과 관련된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4월달 이제 조금씩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4월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는 화풍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네요. 결국 마음의 병이 예상이 되는데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의 병이 좀 더 아픈 달입니다. 또 육체적으로는 그 소화기 쪽, 특히 음식을 소화하는 장 쪽에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화장실을 좀 자주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건강 상태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옮아와서 어떤 전염성이 있는 질병 때문에 다소 육체적으로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감기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어떤 특정한 음식 때문에 생긴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5월달 한번 볼까요? 5월달은 천내모망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네요.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5월은 사주적으로는 이제 여름이 막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네, 우선 5월달도 상반기 1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건강한 달이고요. 혹시라도 내가 좀 지쳐있거나 과로를 했다거나 좀 아파요. 그러면 굳이 병원을 막 열심히 다니지 않으셔도 뭐지? 괜찮아졌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는 부분이고 걱정만 하다가 걱정해서 끝나는 상황이에요. 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어떡하지? 심각해지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낫겠다. 그러면 6월달 한번 볼게요. 6월은 이제 완전히 여름으로 들어가거든요. 뜨겁죠. 근데 간이산
이제 별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도 괴의 의미 자체가 노력한 것만큼의 성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꾸준한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운동을 계속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억지로 시간을 해서 운동을 좀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음식도 좀 가려서 드셔야 되세요. 그러면 7월 달도 한번 볼까요? 자, 7월은 지금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네요. 7월은 휴가철이잖아요. 대체적으로 1월 달과 5월 달에 이어서 또 건강한 달이 이 7월에 해당이 되는데 좀 예민해질 수는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사람으로 인한 관계들이고요. 혹시 기존에 내가 어떤 갑상선이라든가 또 어떤 특정 부위가 좋지 않다 그런다면 그 부분이 약간 악화될 수 있어요. 7월 달에 방만에 있다가 그래서 그 외에는 그다지 이상은 안 보이는데 이제 고비가 그 다음 달 8월에 가서 이상이 돼요. 자, 8월에 나오는 이 흐름은 윗개는 지금 산이고 아랫개는 땅, 즉 산지박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당장 치료를 가셔야 됩니다. 나는 넘겨짚으시면 안 되고 무조건 가셔서 의사분께 보여드려야 되고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8월 달에. 8월 달에 이제 첫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어요. 건강적인 부분에서. 무조건 넘기시면 안 돼요. 이거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괜찮나? 약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의사한테 먼저. 그러면 가을이 깊어지는 9월 달 이제 한번 볼까요? 자, 9월에 오는 지금 열어봤더니 수지비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물고기들 모두 사람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동안 계속 약을 먹어도 잘 치료가 되지 않았고 병원을 다녀도 그다지 효과가 없었던 그런 나의 어떤 오래된 질환들 이런 것들 질병들 조심하셔야 되시고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시고 돈이 들어도 나가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또는 이런 병에 대해서 좀 이제 함께 공부하는 잘 낫지 않고 어떤 희귀병이다 그러면 더더욱 너무 병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를 해서 사람들에게서 좀 다수의 어떤 자연치유법도 좀 알아보시고 또 같이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저절로 해결 방법이 나오면 10월 달도 보겠습니다. 이제 가을의 끝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주적으로는. 자, 제가 들고 있는 괴가 윗괴는 땅이고 아랫괴는 산입니다. 지산겸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오랫동안 알아왔던 병들 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또 이제 내 신경을 계속 거슬리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병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달이에요. 이것도. 이제 11월 달 사주적으로는 겨울이 시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괴고요. 많이 피곤할 거예요. 11월 달에. 그래서 무리하게 일하시면 안 되고 쉬는 시간을 자주 가져주셔야 되시고요. 무리할수록 병치료에 좀 더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 내 사람들, 내 친구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조언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고비입니다. 양력으로 12월 달 만남도 많고 또 거슬리는 일들도 상당히 좀 겨울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천수송이라고 해서 하늘 밑에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 있고 송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계속 내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에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우선 그리고 차갑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냉한 기운이 막 있을 텐데 아무리 사소하게 아픈 거라도 넘겨짚으시면 안 돼.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되세요. 이게 건강운의 전반적인 12달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다음 애정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1월 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우리 돼지띠 분들, 지금 애정운이거든요. 풍수원이라고 하는 괴가 먼저 나왔어요. 잘 보이도록 이렇게 카메라 앞에 좀 갖다 올릴게요. 바람 아래에 물이 있는 거고요. 물은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제 해결이 된다, 풀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달림이 떠 있고, 이렇게 많은 마을이 있고, 여기 지금 사랑이 있어요. 우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요. 서서히 무르익는 거예요. 달빛이 이렇게 달빛이 달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단순한 사이는 아니에요. 서서히 물들어가듯이 마치
밤에서 낮으로 다시 바뀌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굳이 이 사람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절로 해결이 돼요. 저절로 물이 익을 것이고. 그 다음 2월 달에는 이제 택천캐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호랑이가 아주 귀엽게 지금 같이 저희가 좋아하는 고양이와 같은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지금 보이는데 위험이나 용맹보다는 다소 굉장히 귀여운 모습으로 보이실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생각이 좀 많은 상황이죠. 위에도 먹구름이고 아래에도 지금 돌틈 속에서 이 호랑이가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다투고 난 상황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니면 그 사람과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난감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닐 거야 라는 처음부터 원위치로 돌아가서 이 관계를 되짚어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봄이 이제 들어오는 3월달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또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게 이제 리딩이 되는데 탄수몽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이 괴는 어린 소녀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봄이 완연한 날씨 속에서 또 지금 옷차림도 가볍죠. 지금 보시면 어깨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아주 해맑게 그네를 타고 있어요. 탄수몽은 아직 어리고 소녀고 아마 좀 애매하고 헷갈리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의 관계가 저 사람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뭐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또 결혼 계획이라 결혼 얘기를 꺼내는데 상대방이 확답을 안 준다거나 망설인다고. 나는 굉장히 달아올라 있는데 적극적인데 상대방은 미적미적해. 그런 상황이 3월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월달 이제 기온이 점점 올라가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지금 보시면 무르익었어요. 이것은 산화비라고 하는 산업인데 남자분이 지금 아주 그윽하게 여성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럴듯한 거죠. 두 분의 관계가 그럴듯한데 과연 서로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라는 리딩이 지금 되고 있어요. 좀 냉정해지셔야 되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넘겨짚지 마시고 살펴보셔야 되세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5월달도 가볼게요. 5월달은 아이고 분위기가 난리 났습니다. 지금 5월달은 땅이고 아래에는 바람이거든요. 지풍승이라고 하는 괴예요. 분위기가 지금 또 심각하죠. 지금 진도가 좀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여성분이 더 좋아하는 것 같이 보여요. 제 눈에는 여성분이. 이게 사실 올라간다는 뜻이 있는데 오랫동안 당연하다는 뜻이 만났다. 이 사람과. 그렇다면 한번 또 우리 사이가 어디가 문제인지 막 집착하게 되고 근데 남자분도 지금 많이 빠져있어요. 서로가 그래서 지금 여유가 없는 만남. 완전히 상대방이 지금 빠져있어요. 다른 걸 못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면은 조만간 다른 상대로 갈아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단계인데 5월 달에 이 괴가 나왔다는 것은 괜찮은 상황이고 두 분은 말 그대로 정분이 나죠. 자 그럼 이제 6월 달로 가볼까요? 6월 달은 아주 괜찮은 달이 나왔는데 자 산천대축이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대축은 크게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제 쌓아 나가고 있다. 그런 뜻이고 용맹한 지금 독수리가 위를 바라보고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아주 진중하고 진실되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좀 내셔야 되시고요. 현재 어떤 분과 만나고 계시다면은 근데 만나기 직전이고 시작 전 단계다 그런다면은 내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 얼마나 많이 내가 쌓아야만 닿을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용기 있게 넘어가서 7월 달 아이고 아주 좋은 또 괴가 나왔습니다. 수화기재라고 하는 괴가 나왔는데요. 그거 아주 좋죠. 지금 보시면 남녀가 두 분이 지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고 또 심지어 이렇게 또 어깨동무하고 있어요. 이미 뭐 두 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요. 성격도 아주 잘 맞고 또 부담 없는 관계고 이제 친해지는 일만 남았어요. 아주 친해지는 이제 서로의 시간만 만들고 추억을 만드시면 돼요. 다만 너무 편해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8월 달 또 넘어갑니다. 휴가철이었던 7월이 이제 끝나고 8월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뇌아풍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새가 지금 두 마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겉보기에만 괜찮은 관계일 수 있어요. 아주 그냥 넘치는 관계거든요. 너무 과해요. 나에게 이런 사람인데 아마 겉에 보이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상대방의 어떤 가정사가 있다거나 상대방의 어떤 감정 문제라든가 과거 문제가 있다거나 내가 이해하기가 힘든 어떤 종교 문제 그런 상황이 생기죠. 8월달 그러면 9월달은 또 어떠한가. 9월은 이제 가을이 깊어지죠.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새 두 마리가 지금 하트가 두 개가 겹치고 굉장히 아름다운 괴가 나는데요. 모든 분들이 축복해주는 관계. 그리고 또 그만큼 주변에서 우리 관계가 만약에 어려워질 경우에는 대체할 만한 상대방들도 많이 널려 있어. 무엇보다도 자주 만나셔야 되는 달이고 이 9월 달에는 그리고 서로 간의 감정에 솔직해지셔야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뺏깁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제 10월 달 가을의 끝달입니다. 자, 눈 가리고 있는 괴가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다른 띠 할 때도 이 괴가 참 자주 나왔었거든요.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괴의 이름은 천풍구라고 합니다. 하늘 밑에 바람이다. 그리고 구는 조만간 내가 만나진다는 뜻인데 너무 쾌락을 추구하신다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방이 공공재처럼 만인의 연인, 어떤 공인일 수도 있어요. 연예인일 수도 있고요. 방송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서로가 지금 진실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또 내게 어떤 특정한 가식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온 이성이 내 옆에 있어서 나를 헷갈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10월달의 상황. 그럼 이제 사주적으로는 겨울이 시작이 되는 11월 입동 들어오는 천산돈 지금 괴가 나왔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애정사에서 약간의 고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천산돈은 지금 하트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잠깐 좀 피신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피해 있어요. 또 스토킹 같은 걸 이제 당했을 수도 있고요. 일부 아니면 또 나는 진실한 만남이라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그냥 갖고 논 거예요. 나를 너무 가볍게 생각. 그래서 나를 마치 주변에 흔한 정말 일회성 만남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돈으로 이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것을 나에게 얻어내고 나를 그냥 버린 거예요. 또 본인은 또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막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지원을 해줬는데 11월 달에 갑작스런 이별이 통보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몸이 아픈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데이트 비용을 다 내가 낸다거나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11월 달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아, 이제 12월 달 한번 볼까요? 마지막 달이죠? 이게 또 지금 보시면 지화명이라고 하는 괴가 현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는 땅이고 화는 이제 나의 태양이 나의 운이 진다. 아, 밝은 양지가 이제 물러가고 어두운 음지가 들어와서 밤에 그 시간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밝힐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두 사람 관계가. 사내 비밀연애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만 좋아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데 난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비밀일 수 있어요. 이름도 모를 수도 있고 또 닉네임만 알고 만난다고 아니면 인터넷 채팅으로만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나 여기서 만났어요 라고 이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수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또 일주일이 아니죠. 죄송해요. 주간 운세 할 때 버릇이도 남아서 그런데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또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개년 분들, 개년생 돼지띠 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랜덤으로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다른 영상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